일단 앰프하고 스피커 정도 이런 내용들이 좀 필요해서 좀 알려드렸고요. 음악을 좀 들어보시면서 저기 하시죠. 일단 플레이어인 저 N31은 원래는 CDP로 제작을 했고 뭐 입출력단이 전부 다 DAC 따로 CDP 따로 쓸수 있게 돼 있지만 그한 2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루온 기능을 탑재해서 우리 아는 최고의 그 최고 수준의 그 압축 파일들, 그 우리가 아는 최고 음질의 스트리밍을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음악 듣고 또 얘기 또 나누겠습니다.
볼륨이 이게 리모컨이거든요. 볼륨 조절 뭐 이런 거 하거나 뭐 트랙 같은 거 이렇게 선별하고 이렇게 뭐 그다음에 온오프 같은 거 이런 것도 굉장히 정말 리모컨 마음에 듭니다. 바닥도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게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또 어떻게 툭 쳐가지고 미끄러지지 않게. 이게 하이엔드 제품들은 모르겠어요. 그게 어느 회사들은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놓치는 경우도 많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게 소위 어거노믹스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할 거다. 최소한 이 정도를 쓰는 제품이면 분명히 이런 기능이 필요하거나 이 사람이 팔이 이렇게 움직일 거다 심지어 이런 것까지 예상을 해서 그런 거를 집어넣어 놓으면 사용자는 굉장히 음악만 듣다가 처음에 몇 번 조작을 해보는 순간 이제 감동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럼 그 제품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. 뭐 그런 것들이 꼭 우리 거 아니면 딴 거 사지 마라 뭐 꼭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제품에 이런 교감 같은 걸 생기게 합니다. 근데 독일인들의 제품을 보통 너무 좀 딱딱해 보이고 굉장히 만듦새나 이런 건 뛰어나지만 뭐 인간미가 없다 뭐 이런 선입관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건 밖에서 봤을 때 얘기고 그 제품을 손에 쥐고 직접 사용을 해보면 그게 뭐 주방기기든 가전이든 자동차든 굉장히 제품과 교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저의 경우는 그랬어요. 오디오도 다르지 않습니다. 이 MBL 같은 제품을 이렇게 사용해보면 이 제품을 정말 기계가 아닌 사람이 쓰게 만들었구나. 사람이 음악을 듣는데 쓰라고 그래서 듣고 행복하라고 만들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. 제가 지금 들은 음악들을 뭐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저렇게 들립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뭐 자세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 거고요. 최고의 이런 제품의 소리를 녹음을 잘해서 들려드릴 테니까 직접 느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. 이제 그렇게 한번 들어보시고요. 그래서 이 MBL은 이렇게 뭐 스피커도 있지만 이 앰프, CDP, 그다음에 뭐 나중에 앰프 프리하고 파워가 또 나눠지는 제품들도 있지만 각 제품끼리 서로 이제 MBL 링크라고 해서 서로 연결해서 뭐 파워도 그냥 한 번에 끌 수 있게 한다거나 그리고 뭐 이렇게 서로 연동이 돼서 이제 작동을 그냥 편리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까지 다 제품 설계에 들어가 있습니다. 뭐 그것까지 뭐 MBL을 사용하시게 되면 체험하실 수 있게 될 거고요. 하여튼 리모컨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제품입니다. MBL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조금 아까 말한 편의성 말고도 이런 역시 그 원천 기술인 입체적으로 소리가 나온다는 거. 그래서 제가 흔히 말하는 그 스피커가 사라져요. 그러니까 스피커가 이 자연스러운 재생음을 내서 뭔가 좀 부자연스럽다. 자연스러움에 반대는 부자연스러움이니까. 그런 게 없이 굉장히 실제 음악을 듣는 것 같은 느낌. 그러니까 녹음을 굉장히 잘한, 녹음이 입체감 있게 녹음이 돼 있고 해상도가 뛰어난 그런 음원을 가지고 들었을 때 스피커가 사라지는 대표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360도 지향이니까 그럴 거 아니에요. 하여튼 그래서 다시 복습하자면 라이브한 그런 실제 입체음향이 있는 그런 방사 기술과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음색, 그 진동판 자체도 실제 음원에 가까운 소리를 내게 만든 이 두 축으로 스피커를 사라지게 하고 음악만 남게 하는 대표적인 브랜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 그래서 MBL의 노블레스 라인업의 이 저 제품 앰프와 CDP 그 다음에 116F 이 스피커로 MBL 제품의 또 어떤 핵심 같은 소리 MBL을 어떤 특징 짓는 그런 사운드 포맷 제조 방식 특징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봤고요. MBL은 제가 아까 서두에 말했듯이 이 제품은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MBL을 처음 아직 안 들어보신 분들 못 들어보신 분들 그 다음에 MBL을 전에 사용하시다가 최근 제품을 못 들어보셨거나 이런 분들 또 다른 브랜드들 최근에 한 몇 년 사이에 출시된 브랜드들에 아주 이렇게 몰입하신 분들도 MBL 한 번씩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굉장히 다른 제품에 없는 소리가 나오고 있고 사실은 이 상태로도 아주 이상적인 소리를 내고 있어서 아주 하이엔드의 어떤 전형 같은 그리고 음악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제품과 얘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